아는 사람 있으면 읽어보시오. 좀 비켜보시오. 글도 모르면서 앞에서 그냥 저기 포도청 방울 읽어드릴까 아니면 아래쪽 벽서를 읽어드릴까? 아래쪽 벽서부터 읽어보시오. 장안의 왈자패들은 들으라.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양민을 괴롭히던 왕두령패는 아래쪽의 손에 의해 척살되었다. 척살되었다. 아직도 흉악한 무리를 만들어 선량한 양민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하늘의 이름을 빌어 용서치 않으리라. 아래. 야, 오, 시원하다. 장안의 왈자놈들 오늘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겠다. 제 얘기랄 아래쪽이 10만 포도군사보다 낫다. 그러게요. 얼마나 신출 귀몰한지 홍길동이가 울고 갈 정도랍니다. 자, 면포는 다 나았다. 지금부터 나아야 할 것은 저포일곱동이다. 예, 아씨. 면포는 됐고 이제 저포를 내어랍신다. 네. 아씨, 행순이 오셨습니다. 아버님 초상은 잘 치르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치르고 왔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을 만나뵐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워낙 갑자기 겪은 일이라 아직도 뭐가 뭔지 정신이 없습니다. 종친들은 잘 대해주시던가요? 종가의 재산이 갑자기 나타난 아들에게 분질돼 나갔는데 반가울 리 있겠습니까? 반갑지 않아도 문중에서야 어쩌겠습니까? 문중 족보에 행수님 이름을 안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름을 올린들 비첩의 아들인 반쪽짜리 양반을 누가 제대로 양반으로 대해주겠습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양반의 호패는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야 서먹하겠지만 종친들과의 관계도 잘 터서 친하게 지내십시오. 일면식도 없었던 종친들입니다. 나를 보기를 갑자기 나타나 종가의 재산을 빼앗아 간 도적으로 보는데 내 어찌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행수님은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치 놀고 싶지 않는 마당에선 광대꼴이었습니다. 당분간 모든 걸 다 잊고 이곳을 떠나 있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떠나다뇨? 마음의 정리도 할 겸 상단을 꾸려 다시 연행길에 나설 생각입니다. 이 여각에서 나가고 싶다는 말입니까? 나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아시의 일을 도와가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겠습니다. 어? 블레! 행수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아이고, 별거 있었지. 너 왕두령이 아래석한테 당했다는 얘긴 들었냐? 예, 저도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소하게 잘된 일이냐. 요즘 만나는 장꾼들마다 아주 그냥 입이 마르도록 아래적 칭송을 했었는다. 이제 왕두령 패도 저렇게 힘도 못 쓰게 됐겠다. 세상에 겁낼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도가비도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고 생각만 해도 마녀바 사바가 절로 나온다. 꼭지는 어디 계세요? 아, 오랜만에 집에 갔다 온다고 나갔다. 이런 처죽을 놈들, 이런 처죽을 놈들. 물러가라! 그냥 물러나지 못하겠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 저것이 뭐요? 안 죽었어. 살았어. 아니 저승사자는 뭐하길래 저런 놈을 안 잡아가나 그래. 빌어먹을 놈.
아니 미영도 뒤지게기나 이제. 두령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령님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두령님의 복수는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신이 혼미하십니다. 나가 계심이 좋을 듯합니다. 가처의 패드들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큰 방으로 매셨습니다. 놈들이 감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당장.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워낙 졸지에 당한 일이라 대항할 수가 없었어. 좌상께서는 다친 데 없으십니까? 난 괜찮소. 우상은 어떠십니까? 나도 오히려 멀쩡한 것이 죄스럽습니다. 다들 모이신 거요? 양주 패드와 송파 패드는 조금 늦는다는 기별을 해왔습니다. 자, 우선 다들 앉읍시다. 형님, 그 자리는 두령님의 자리입니다. 당분간 비워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해줘서 고맙네. 내 깜빡 잊고 두령님께 큰 결례를 할 뻔했네. 아이고, 그 하나 사시지 좀. 아이고, 참. 원래? 웬 가마요? 에? 원래? 아, 뭘 그렇게 쳐다봐요? 가마 탄 사람 처음 보나? 아니, 나 너 가마 탄 거 두 번째 보는 거다. 그 옛날 유모로 들어갈 때 거지 움막에서 보고 오늘 여기서 또 보고. 별걸 다 기억하시네. 야, 그나저나 어떻게 된 거냐? 그 댁으로 들어가는 거냐? 내가 거길 왜 들어가요? 이제 그 댁에 갈 일 없어요. 그럼 초상친 걸로 다 끝난겨? 아, 몰라요. 쓸데없이 남의 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스, 수고들 많았어.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저것이 천둥이 앞서서 출세했구만. 아니, 밥을 그러고 앉아서 먹어요? 어, 아니, 너 그 댁에 안 있고 웬일이냐? 나 지금 잠깐 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이 주막 오라버니께서 맡아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주막을 맡아서 해? 넌 뭐라고? 마포 쪽에다 객주나 하나 냈으면 해서요. 이번에 그만한 돈을 챙겼다 그거냐? 오라버니도 아다시피 나는 이번에 피눈물 나는데 과거지사로 재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오라버니한테 그동안 지은 죄를 재물로 갚고 싶어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재물이 필요 있겠냐? 돈이 많아봐야 난 쓸데도 없어. 그건 너도 잘 알잖냐? 그럼 오라버니 뭐가 필요하세요? 모르겠다. 난 그저 네가 보고 싶을 때 널 볼 수 있는 자리에만 있게 해주면 돼. 가까이 있든 먼데 있든 그런 건 상관 안 한다. 오라버니 그러는 게 내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세요? 부담되라고 하는 말 아니다. 나는 실제로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남들이 오라버니들아 바보 맹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오라버니가 왜 미안해요? 아무리 곰곰 생각해봐도 애초에 내가 널 점집었던 것이 잘못된 거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잖아. 네 마음이 나한테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평생 쫓아다닌 게 어떻게 안 미안할 수가 있겠냐. 제가 나보다 더 예쁘고 젊은 여자를 하나 붙여드릴까요? 나 이제 오라버니 장가 드려줄 돈도 있어요. 됐다. 난 그냥 너한테만 평생 미안하고 말랬는다.